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이, 헛, 팟, 타, 핫, 후, 헛. 잘 들어가겠지? JJTV 구독, 플리즈. 아이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자, JJ의 구독자 1만 명 기념 Q&A 제 3탄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왜 지금 구독자가 1만이 아닌데 1만 기념 영상이냐? 라고 하셨는데, 아, 사실 구독자 수가 갑자기 빨리 올랐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거 보고 구독 취소하면 안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Q&A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는요, 치킨집 알바에 관한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출발해볼까요? 출발! 자, 첫 번째 질문은 난나다님의 질문이에요. 알바하시는 치킨집 어떤 치킨이에요? 여기가 치킨집인데요, 치킨 플러스 구이점입니다. 자, 외천님의 댓글입니다. 솔직히 치킨집 때문에 뜸 인정? 사실 치킨집 알바생 컨텐츠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네, 치킨집 알바생 컨텐츠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없었을 수도 있으니까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진성님, 치킨집 사장님이 튀겨주는 치킨 한번 드시는 거 보고 싶어요. 오케이,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사장님 한번 싹 섭외해서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스이은님의 질문입니다. JJ님은 BBQ겠죠? 비비나 네네나 굽네 등의 치킨을 좋아하나요? 그리고 그 사장님도 좋아하는지 먹는지 물어봐주세요. 1만 명 축하해요. 아, 제가 지금 치킨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브랜드의 치킨을 굳이 먹을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래도 일주일에 3, 4번 이상, 3, 4번보다 더 많을걸요? 치킨을 자주 먹기 때문에 굳이 다른 데서 또 치킨을 시켜 먹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굳이 드리자면, 사실 저는 어느 브랜드건 가리지 않고 모든 치킨을 좋아합니다. 자, 진성민님의 질문입니다. 치킨 한 마리 공짜로 가능한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농담이고요. 아, 진성민님, 제가 꼭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해뒀다가 제가 구독자 10만 명이 되면은 이분과 함께 치킨을 먹는 컨텐츠를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자, 지나가던 사람님의 질문입니다. 치킨집 알바를 언제까지 하시나요?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2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올해 5월까지 일단은 계획 중이고요.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아니면은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겐조님의 질문입니다. 치킨 가게 일하는데 일당 얼마예요? 그리고 유튜브 언제 시작했나요? 제가 유튜브를 언제 시작했는지는 제가 유튜버 JJ편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킨집 일당은요, 지금 저는 시급 10,000원을 받고 있고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풀타임으로 하루에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파트타임으로 2시간에서 3시간, 많게는 뭐 4-5시간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일을 하면은 제가 한 달 대략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 180만원에서 190만원 사이를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튼너너님, 치킨집 그만두셨나요? 개맛있게 먹던데. 네, 아직도 치킨을 개맛있게 먹으면서 치킨집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자, 레고님의 질문입니다. 치킨집 오픈하실 계획? 한 직업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사실 이 대한민국 땅의 모든 치킨집 사장님들을 존경합니다. 정말 피곤하고 정말 힘든 일인데, 와, 매일같이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존경스러울 따름이고, 저한테 치킨집을 하려면요, 솔직히 못할 것 같아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치킨 가게를 운영하시는 모든 사장님들 화이팅입니다. 장민성님, 일단 10,000명 넘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머리 계속 만지시는 거 보면서 어디 아프신가 괜찮으신가 많은 생각이 드는데 건강하세요. 정말 정말 4,000명인가 6,000명인가 그때부터 정말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나네요. 앞으로도 화이팅 하세요. 정말 축하드려요. 질문! 형이 알바하시는 치킨집 어디에 있어요? 자, 저희 치킨집은요, 서울시 광진구 구이동에 있고요. 상세 주소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파트타임으로 할 때도 있고 또 쉬는 날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찾아오신다 그래도 제가 항상 잊지는 않은 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영님의 질문입니다. 구독한 지 얼마 안 돼서 글을 입력하지는 않지만 기쁜 날이라 입력해요. JJ님의 성실하고 솔직한 모습에 구독자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만명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문! 치킨 아르바이트 6월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6월 이후로 유튜브 하나만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못 먹는 음식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아, 치킨집 아르바이트는 6월까지 한다고 제가 방송에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계획은 5월입니다. 5월까지고요. 6월부터 이제 유튜버로 전향을 할 거고 일단 향후 한 1-2개월 정도는 조금 유튜브에 좀 더 집중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도 제가 다른 알바를 좀 찾을 겁니다. 그래서 주말 알바라도 좀 일을 할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뭐 유튜버로 나중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편해질 수도 있지만 제가 좀 더 나이가 들기 전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 35, 6 뭐 그때까지는 조금 주말에만이라도 좀 노동을 좀 해볼까 해요. 이것저것 일들을 해보면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의 삶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저한테 나중에 가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젊을 때 고생은 또 사서 하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들을 해보면서 조금 제 삶에 좀 많은 경험들을 좀 쌓아보고 싶기도 하고요. 좀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좀 어려운 질문인데 못 먹는 음식은 생선회 같은 거를 잘 못 먹어요.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군 입대 전날 저희 아버지랑 또 저희 고모들, 친척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회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거 먹고 입대 전날인데 속이 뒤집어졌어요, 저녁 때. 그래가지고 입대하는 날 아침까지 잠을 한 잠도 못 자고 계속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고 훈련소 들어가서도 얼차려 받고 막 이렇게 엎드려 뻗쳐 하고 뭐하고 하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진짜 배가 아파서 화장실 좀 다녀오면 안 되냐 그랬는데 벌은 더 받고 엎드려 뻗쳐 더 하고 있고 그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네, 회는 잘 못 먹습니다. 자, 좋아하는 색깔은요. 저는 좀 어두운 계열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남색이나 검정색 뭐 이런 색들을 좋아합니다. 여기까지가 JJ의 Q&A 제 3탄 치킨집 편이었습니다. 자, 그럼 4편에서 봐요.